네, 안녕하세요. 루드런더입니다. 오늘은 자, 이걸 이름 맞죠? 산타클로스 선명합니다. 아, 저 닉네임은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니까 불타는 감자랄까요? 불타는 감자. 불타는 감자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타는 감자님께서는 자, 이거를 써주셨는데 스티커가 자, 볼게요. 굉장히 오래돼서 지저분하게 붙어있습니다. 이제 이걸 제거할 건데요. 보시면 이제 보통 WD 사용하거나 스티커 제거를 사용하신데요.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프레임이 녹진 않지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벗겨낼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헤어드라이보다 좋은 것은 바로 열풍기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열풍기가 없어서 고출력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역시 저는 불타는 남자죠. 아! 그렇지? 열량이 아무래도 역시나 날씨가 이제 추워서 열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치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열만 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열이 얼마나 오를지 몰라서. 어제 저녁 경기탄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심하게 탄 자, 이렇게 태워서 아, 저 환기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어떻게 해요? 네. 어우, 이거 사이렌을 울려야 환기하고 가야 돼요. 벗겨지죠? 보이시나요? 우와! 자, 저는 옆에서 헤어드라이어 가열하겠습니다. 잠깐만, 장갑을 껴주세요. 빼실 때. 자. 닉네임 전수, 닉네임, 빨리. 네. 그거 영화 이름을 할 거라고 이니그마인가? 아, 이니그마였지. 네, 이니그마. 그러면은, 그마. 그마도 좀 궁합이 안 좋은데? 이니니? 아니야. 이름 아시죠, 그래요? 네. 낙담했을 때 좀. 네. 뭐, 진짜 잘 떠가지네요. 그죠? 아, 천천히 잡아당기면 돼요. 열풍기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자, 없습니까? 뜨겁지 않으세요? 네. 이래서 장갑을 끼워야 됩니다. 장갑을 끼면은, 뜨거우면 얘기하세요. 바로 드라이기 뜰게요.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어 출력이 좋아야 됩니다. 열풍기만 좋겠죠? 옆에부터 또 떼야겠네요. 아니요, 발때도 여기부터. 여기 왜냐면 물고 있는데. 누가 물고 있나? 여기부터 돼. 아, 여기부터 그 옆에 깨끗하게 떨어졌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진행할게요. 나머지 이런 때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 저희가 어차피 이번 프로젝트가 그거 리뉴얼. 아, 죄송합니다.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최적화. 그래서 전부 다 최적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싹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자된 거는. 자, 먼저 이 필러 커터로 이용해서 이제 선들을 자를 거예요, 어차피. 스티커 제거도 해줘야 되고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이 선 긴 거는 나중에 줄일 수도 있나요? 줄일 수는 있는데. 아. 근데 선으로서 어렵게 이것을 잘 루팅을 잘 하시면 돼요. 루팅 잘못 짠 거예요. 네, 루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을 제거해줄게요. 테이블 타일을 자, 이쪽도 테이블 타일을 제거하겠습니다. 아, 이 커터에서만 리뷰를 할게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예, 이제 손 테이블 됐으니까 네, 이제 마저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좀 촬영을 좀 해보고 있어요.